재벌집 막내아들 사회. 한도제철이 아닌 순양그룹의 주인이 되려는 진도준. 오세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뉴욕 미드웨이 34번가 도넛체인점을 들여온다. 진영기 부회장은 오세연을 감시하라고 지시한다. 신차 발표에 앞서 순양자동차 레이싱 경쟁 있는 날. 진하영은 아버지 진양철에게 만년 적자인 순양자동차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버지 심기를 건드린다. 진하영은 남편을 정계 진출시켜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경주장에 나타난 대형그룹 주회장. 순양자동차가 순양의 골치덩어리 아니냐는 주회장. 재계 1, 2위인 순양과 대형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순양과 대형 두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양의 레이싱카가 차체 결함으로 불에 탄다. 순양차가 대형 차를 이길 수 없다며 자리를 뜨는 주회장. 대형엔 주회장을 닮은 아들이 다섯이지만 순양엔 진양철 혼자라는 주영일 회장. 속이 많이 상한 진양철은 신차 발표회를 앞두고 어디론가 떠난다. 신차 발표회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진 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진 회장이 있는 곳은 앞으로 나올 진 회장의 자서전을 읽은 진도준만이 알고 있다. 순양 운수 트럭에 있는 곳에 진 회장이 있었다. 여긴 아무도 모르는데 어찌 알았나며 놀라는 진양철. 신차 발표회에 가기 싫다는 진양철. 도준은 할아버지를 설득한다. 순양 자동차는 순양그룹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엔진이라며 진양철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동차는 중공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이며 순양 자동차는 순양의 엔진이라는 진양철. 진동기는 비서를 통해 진도준을 감시한다. 진도준을 감시하다 오세영과의 관련성을 발견한 진동기. 라이벌 대형까지 가세한 한도제철 인수건. 순양이 자금력에서 제일 불리하다. 진하영은 순양백화점 자산을 팔아 진영기 부회장을 도우려 한다. 아버지의 뒷배경으로 장학금을 받는 서민혁. 오세연의 투자자로 진도준을 의심하는 진양철. 240억을 어디다 썼냐고 묻자 영어에 투자했다는 진도준. 레이첼이 선물한 꽃바구니를 서민영이 갖고 온다. 문을 여니 진도준이 서있자 재벌과 답다며 비아냥된다. 오세연이 나타나고 자기도 알바 중이라는 진도준. 꽃바구니에는 도청 장치가 있었고 이를 진양철이 듣고 있다. 오세연을 불러들인 진양철은 파워시어즈의 돈줄이 진도준이냐고 묻는다. 파워시어즈 코리아는 진도준의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오세연. 한도제철이 아닌 인터넷 서점인 코다브라에 투자한 진도준. 아들 진동기가 대형의 자금을 대줬다고 진양철에게 말한다. 한도제철 인수를 방해해 진동기 자신이 후계자가 되려는 욕심이다. 진양철은 아들의 후계자 싸움은 둘의 몫이라며 간섭하지 않는다. 한도제철의 인수자금으로 7,500억을 제시한 진영기. 모자란 금액은 지화영이 도와준다. 남편의 정계 진출을 돕는 조건으로. 한도제철 인수에 성공한 진영기. 대형의 자금을 대중대 진동기 너란 걸 안다며 아버지도 알고 있다 말한다. 칭찬에 인색한 진양철. 진영기의 한도제철 인수를 축하해준다. 진도준은 원래 한도제철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을 감시하는 진동기를 이용해 라이벌 대형과 다투게 해 인수 금액을 높이게 한 것이다. 꽃바구니를 가져다준 서민영이 도청 장치가 있다고 적어준 덕분에 진도준과 오세연이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진도준이 투자한 코다브라가 나스닥에 아마존으로 상장해 900%의 수익을 올린다. 아마존의 나스닥 상장으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진도준. 한국은 IMF가 터지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가 난다. 위기의 순양, 기회를 잡은 진도준.